이번 초청 대담에서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구청장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 지역 사회의 갈등을 통합해내고 대전의 변화와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사회와 경제, 환경 현안에 대한 견해도 밝혔습니다. 김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선 원도심 살리기 위한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떠난 뒤 수년째 빈 공간으로 전락한 옛 충남도청을 통해 사람이 찾는 원도심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구상을 밝혔습니다. 특히 중부권 최대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해 창의문화예술지구 재생을 본격화해 어린이 특화 프로그램을 연중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는 이곳을 남녀노소가 함께 찾고 또 우리의 지역의 어린이들 또 학부모들이 함께 찾는 그런 관광 명소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대전 1회, 제1회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여러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변경돼 아직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 허태정 후보는 변경보다는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을 진행하며 필요하다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호선 문제에 노선과 건설 방식을 바꾸자는 이야기는 또다시 10년을 늦추자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도시철도 2호선은 빨리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대전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필요한 부분만 최소 개발해 난개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진행 중인 공론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밝혔습니다.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같은 문제는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고 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보다 발전한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며 시민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CNB 뉴스 김조영입니다.